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뒤에 집을 팔아버린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분노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다음에 집을 팔아버린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사례를 보실 텐데요. 2020년 10월 달에 임차인 A씨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겠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 말은 곧 이미 그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갱신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집주인 B씨가 나는 그 집에서 직접 들어가 살 거야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합니다. 임차인 A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집주인 B씨가 그 집에서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약 7개월 정도 거주한 다음에 제3자에게 주택을 팔아버린 거예요. 해당 집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임차인 A씨가 알게 된 거예요. 임차인 A씨는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실거주를 이유로 나의 갱신 청구권을 거절했다면 내가 원래 살 수 있었던 그 최소 2년 동안은 집주인이 살아야 되는데 7개월만 살고 팔아버렸으니까 이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집주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아니다.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죠.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달라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대 입장인 집주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았다.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해당 문제는 집주인의 행위, 그러니까 집주인이 7개월 살다가 집을 팔아버린 그 행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그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는 임차인이 졌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때 그 실거주 목적이라는 것은 집주인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관한 것이다. 때문에 이게 정말로 실거주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집주인의 명백한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실거주는 조금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관련 기사 보시면서 추가 설명 드릴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한국일보 김동욱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계약갱신 거절 뒤 집 팔아 세입자 분노소송 뜻밖 완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뜻밖의 완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보더라도 임차인이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 1월 달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2,860만 원 정도 금액을 배상하라 라는 판결이 있었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그 조정하는 그 사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서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뜻밖의 완패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뜻밖의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임차인이 이기기 힘든 경우예요. 만약 제가 이 임차인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원에서 어떨 때는 임차인 손을 들어주고 또 어떨 때는 집주인 손을 들어주고 이렇게 제각각이라면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다음에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습니다. 현재 주임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한 다음에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제3자에게 세를 줄 때 그때만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제3자에게 판 경우에는 손해배상 여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조금 더 폭넓은 법인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의 내용 이걸로 가는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조항으로 가는데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제3자에 매매한 경우 처음부터 실거주할 목적이 없었고 매매의 정황이 있어서 해당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도 이걸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집주인이 집을 판 그 행위가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로 집주인이 그 집에 살 의사가 있었느냐 그냥 거짓으로 산다고 하고 애초부터 살 생각 없이 그냥 팔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목적으로 그냥 나 그 집 살 거야 이렇게 한 거냐 이걸 따진다는 거죠. 앞선 사례에서 집주인이 7개월 산 거 자, 이 경우는 불법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집주인은 정말로 그 집에 살 생각이었다. 다만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7개월 만에 집을 판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던 올해 1월 달에 그 판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2,860만 원 정도 배상하라는 그 판결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보니까 임차인이 나가자마자 주택을 팔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건 누가 봐도 이 집주인은 이 집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애초부터 팔 생각이었는데 다만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나 실거주할 거야 라고 말한 것뿐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른 이제 조정 사례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준 경우도 거의 이런 경우예요. 한 달 이내에 판 이제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임차인 나가고 나서 얼마 만에 집을 팔았고 얼마나 거주했나 이걸 따져보고 법원이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보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이 판결 전에 나왔던 이렇게 임차인에게 한 2,86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상하라는 이 판결 보고 아 이렇게 집주인이 실거주 이후로 거절한 다음에 집을 팔면 오 임차인이 무조건 유리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또 이 판결을 보고
아니 뭐 집주인이 조금 살다가 팔면 뭐 임차인이 불리한 거네, 무조건 집주인이 이기는 거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집주인이 정말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거주하다가 팔았다면 얼마나 거주했는지, 집을 팔때 어떤 사정으로 팔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법원도 이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집주인 손을 들어주고 또 어떨 때는 임차인 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때문에 만약 집주인 입장이시라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이후에 집을 파실 거라면 너무 짧은 기간에 임차인 나가자마자 집을 판다거나 아니면 임차인 나가고 나서 한달 이내에 판다거나 이렇게 되면 불법 행위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거주하다가 집을 파는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임차인 입장이시라면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당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갔는데, 해당 주택이 팔렸네? 그러면 무조건 소송 제기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해당 집주인이 불법 행위로 볼 만한 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소송을 제기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